오늘 기관 쪽 많이 또 도움을 주고 있죠.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뭐 연기금 투신까지도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장을 좀 상방으로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감까지 전략도 점검을 해봐야겠죠.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뭐 오늘의 상승력을 가지고 뭐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, 그래도 시장 흐름 좀 체크해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사실 최근 시장이 뭐 이거를 연속으로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하루 반등해주고 재차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상승이 완전 시장의 턴어라운드일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한편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. 그래도 탄력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우선 뭐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최근 글로벌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우선 한국 증시가 오늘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국내 3개의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로 증가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는 모습입니다. 이달 초 들어서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했고 22일에는 11,800개의 계좌가 담보 부족 현상이 보여짐으로써 반대 매매 좀 기준에 좀 도달했다라는 기사들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그만큼 신용 거래가 많았던 점들이 어느 정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증시가 동시효과에서는 상당히 좀 대부분 하한가 효과가 나온다거나 하락효과가 나왔던 모습들도 보여줬고요. 장 출발 자체는 약세 출발도 있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 반대 매매의 매물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시장의 반등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. 좀 안타까운 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매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.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1조 원가량의 개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급부로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수급들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. 물론 외국인들의 코스피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입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좀 되돌림 현상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지금 코스닥 위주로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역시 담보 부족 현상 이후에 되돌림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반증해 주는 흐름인 만큼 시장이 진짜 바닥이 다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적 위기 공포스러운 장세는 일단락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다음 주를 기대하게끔 만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진정 국면으로 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고 온기가 결국 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들의 모두의 바람이겠죠. 근데 이제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? 저희가 뭐 이벤트들이라든가 전략 같은 걸 세울 때 우리가 추세를 항상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있죠. 네, 맞습니다. 일단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. 경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우선 G7 정상회의와 그다음 나토 정상회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 일단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 회의를 통해서 좀 국제유가가 좀 안정을 찾아간다라면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. 그리고 주 후반에는요,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PMI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. 경기 둔화에 대한 기준점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52p 이상이 좀 나와주기만 한다라면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달이면 미국 재무장관이 제니 옐런이 또 한국을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오후 뉴스로서 좀 발표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환율이 1,300원을 돌파했던 흐름이 다음 달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아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,380선 정도에 대한 흐름들이 돌파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다음 주에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굵직한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 주셨고요. 어쨌든 좀 악재보다는 호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. 전략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